봄비 내리는 날 캠퍼스를 찾았습니다. 우리 학과에서 제일 유명한 학생입니다. 귀에 머리도 좋고 천재로 알고 있어요. 네, 우리 학교에서 제일 동안이에요. 꿈을 이루러 온 학교에서 모두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는 화제 인물. 지금 만나러 가볼까요? 거제 바다를 품은 한 대학교에 왔는데요. 어떤 신청자죠? 조리학과에 입학한 아주 특별한 신입생이라고 합니다. 신입생이 특별한 학생이 들어왔다고요? 신기하네. 특별해봤자 단서 하나만으로 주인공 찾기에 나섰습니다. 뭐 여쭤봐도 돼요? 안 돼요? 아, 이렇게 피하시나요? 혹시 어떤 분인지 알아요? 몰라? 여섯 시 내과. 실수! 몰라요? 또? 기억 안 나요? 몰라? 아니, 궁금한 게 있는데. 주인 분이 좀 퉁칠 텐데. 저기 학생회가 공부 쪽이. 저기 학생회가? 저 안에 있어요? 아, 작전을 바꿨군요. 예, 맞습니다. 저기 있어. 저기. 찾았다. 옆반에 저기 있네요. 안녕하세요. 반가워 친구. 반가워. 맞지? 거제 특별한 학생, 신입생. 아니, 저 아니라 네. 이 친구예요, 이 친구. 안녕하세요. 이번에 학교 입학한 응? 만 14살 옥도현입니다. 유리왕이 되고 싶다는 이 대학교의 최연소 신입생입니다. 14살이요? 2010년생이에요. 와, 2010년생. 진짜로 2010년생 대학생을 발견했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대학생이 됐어요, 14살에? 초등학교 2학년 12월 달에 자퇴하고 그다음에 6학년 때 초졸, 중졸 검정고시 치고 고등학교는 작년에 치고 올해 이렇게 대학 입학하게 됐습니다. 예, 조금 더 빨리 진로를 찾고 싶어 친구들과 다른 선택을 했다는데요.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한 결과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답니다. 9살에 이런 결정을 내렸어요? 처음엔 다들 놀라워하고 네. 의심을 하죠. 진짜 갑자기 15 내가 대학생이라니. 아니 그럼 사회는 어떻게 신청하게 된 거예요? 제가 요리사가 꿈이기도 하고요. 또 셰프님한테 요리도 배우고 싶고 또 거제 특산물을 알리는 그런 레시피도 개발해 주셨으면 해서 사회 신청하게 됐습니다. 나랑 같이 요리 같이 하고 싶어서요? 일단 계란 같은 거 써도 되겠어요. 도현이의 이번 학기 목표는 과 1등을 하는 거랍니다. 머스터드랑 이렇게 섞어서 소스 만들면 될 것 같아. 실습도 이런도 열심히 일하는데요. 특히 도현이를 챙기는 선배는 든든한 지원군이랍니다. 동기들이 너무 나이가 많아서 좀 힘들지 않나. 아, 저 애교로 다 녹이고 있죠. 사실 입학을 앞두고는 어린 나이에 시작하는 대학생활이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됐었다는데요. 하지만 요리사의 꿈에 한 발짝 가까이 다가간 요즘은 행복 그 자체라고 합니다. 도현이는 어떻게 남다른 길을 걷게 된 걸까요? 반갑습니다. 셰프님도 같이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근데 둘이 더 있네. 네. 와. 여기는 제 방이에요. 여기서 도현이가 공부했던 방이야? 네. 와. 근데 메달 같은 게 있다. 이거 무슨 메달이야? 이거는 창의력 대회에 나갔던 메달이에요. 창의력 대회는 뭐지? 창의력 대회 저도 어렸을 때 가서 잘 기억 안 나는데 미국에서 했던 대회예요. 7살에 그런 것도 있어? 차근차근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답니다. 3년 전엔 바리스타 자격시험에 합격했다니 기특하죠? 네. 지금 11살에 땄다는 거잖아요. 아, 주로 누가 있죠? 아, 이건 14살 같네요. 예, 어느 또래와 다름없이 해맑은 도현이는 처음에 학교에 안 가고 놀 수 있다는 생각에 부모님의 권유를 받아들였다는데요. 홈스쿨링 자체가 뭐 쉬우지는 않았을 텐데 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빨리 하고 싶은 걸 찾게 해주고 좀 더 빨리 꿈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좀 생각해보다가 제 부모님이 우리가 이제 방향을 좀 잡아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자신에게 집중하자 요리할 때 즐겁다는 것을 도현이 스스로 깨닫게 됐다는데요. 그렇게 요리사의 꿈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꽂이 없으면 레몬은 왜 산 거예요? 꽂이 없으면. 11살에 이런 거래요? 도현이는 후추 뿌리는 것도 멋진데 잘하는데.
이제는 가족이 식사를 책임질 만큼 실력이 늘었답니다. 신기하네요. 오늘도 주방은 도영이 차지인데요.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 잘 알겠네. 도영이가 해준 게 더 맛있어요? 와이프가 해준 게 더 맛있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네. 도영이가 해줍니다. 아, 진짜요? 아버님이 인정한 도연이의 요리 실력, 저도 기대가 됐는데요. 특제 소스로 맛을 낸 도연이 표 고기 가지 볶음이 완성됐습니다. 자, 가족들의 반응은요? 맛있어. 동생들도 오빠가 해준 요리가 최고랍니다. 오, 향긋하님, 향긋하님. 아주 잘 볶았는데? 도연아, 어떤 요리 한번 해보고 싶어? 제가 거제 살다 보니까 거제 특산물을 다른 사람들한테 좀 알리는 요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레시피도 새로 개발해서. 도연이의 바람을 듣고 거제 제철 특산물을 찾아보기로 했는데요. 제가 제대로 온 걸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찾아오셨습니다. 네. 거제 특산물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무슨 공원인데요? 거제 특산물 네. 죽순을 활용한 그 테마 공원입니다. 신기한데요? 죽순이 여기 공원 안에 있다고요? 네. 거제 죽순이 유명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맹종죽은 전국 생산량의 80%가 거제에서 난다는데요. 넓고 푸른 대나무 숲을 걷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더라고요. 정말 어머 죽순들이 막 많이 올라와 있네요, 지금. 네. 이 우후 죽순 올라온다는 얘기인데 이건 내 거만. 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야. 이곳에선 다양한 대나무 체험도 해볼 수 있답니다. 예쁘다, 여기. 아이들과 색다른 추억을 만들고 싶은 가족 단위 관람객이 많았는데요. 얘들아, 지금 뭐 만들고 있어? 지금 주가. 주가 만들고 있어요. 주가? 종이가 귀하던 시절엔 대나무를 사용했다죠? 요즘 아이들에겐 색다른 경험이 됩니다. 올해 다짐을 건데. 멋지게 쓴 걸 보니 저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더라고요. 여기 대나무 타 냄새가 되게 향긋하고 좋은데요? 네. 완성이 됐습니다. 짜잔. 아, 이건 또 다른 체험이네요. 예, 어때요 제 작품? 유닝고 가이란 아나운서 부러우시죠? 아, 괜찮은데요? 그런데 이건 좀 무서웠습니다. 오랜만에 군대에 다시 온 기분이 들었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도착했습니다. 오시니까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힐링을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 다음 주말에 네. 죽순 축제 있다니 네. 저 다시 한번 와봐야겠어요. 네, 가보고 싶어요. 슈퍼님, 여기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예. 죽순도 캐시는 거예요? 예, 지금 한창 죽순 예. 캐는 시기가 돼가지고 다 캐야 됩니다. 아니, 지금 여기 지금 다 지금 죽순 예, 예. 새싹 올라오는 건가요? 예, 예. 예, 죽순? 맞습니다. 이렇게 캐시를 합니다. 자, 이게 네. 바로 네. 우리 거제 맹종 죽순입니다. 와, 이게 예. 그. 참 예쁘지요? 아니, 제 얼굴보다 더 큰데요? 아, 진짜 크네요. 맹종이 뭔 뜻이죠? 그 효자 맹종이 부모님 숙환을 위해서 대나무 밭에 죽순을 놓는 걸 캐가지고 요리를 해드리니까 어머니 병이 나섰다 하는 설화가 있어서 아, 그럼 맹종이 사람 이름이네요. 그렇지.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확이 시작됩니다. 우리 캐겠습니까? 한 방에 자! 왔다. 오! 셰프님! 부럽더라고요. 의욕이 너무 앞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쉬운 일이 아니네요, 이게. 그 결코 쉬운 일은 아니고. 안전을 위해 전략을 바꿨는데요. 역시 40년의 경력 차이는 무시할 수 없더라고요. 야, 아버님, 제가 담는 것보다 아버님 캐는 게 더 빠르네. 와. 아니, 여기서 이걸 또 닦아시는구나. 예. 예. 알맹만 쪽으로 가져가서 이제. 아, 여기 또 알맹만 가지고 가야 되니까요. 예. 야, 이게 진짜 손이 많이 가네요. 이제 이걸 가져가서 이제 가마솥에 삶습니다. 잘 타라. 이쪽으로 들어가. 죽순은 4월 초부터 5월 초까지 딱 한 달간 나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바쁜 시기라는데요.
이렇게 적당하게 삶으면 아린 맛도 제거되고 식감도 좋아진답니다. 정성 가득 담긴 맹종죽을 엄청 많이 주셨어요. 이렇게 한 상자요? 예. 어휴, 감사합니다. 이 귀한 죽순 이렇게 많이 주셔서. 예, 예. 와, 감사합니다. 도연이가 정말 좋아하겠죠? 자, 이제 새로운 죽순 요리를 만들어 볼 차례인데요. 안녕하세요. 어, 도연이 왔구나. 어, 그래, 그래. 와, 이거 봐. 엄청 크지? 네. 아, 우리가 오늘 이 특산물 가지고 같이 요리를 해야 되니까 도와줄 수 있지? 네. 어, 도연아, 첫 번째 출장 요리는 죽순 소고기 볶음이야. 아, 저희는 돼지고기밖에 안 써봤는데 여기선 소고기를 써요? 죽순이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다 잘 어울리거든. 고기는 그냥 볶아도 되지만 정말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내가 조리법을 알려줄게. 들어갈 이 소스가 얹어졌을 때 이 소스가 고기가 다 먹어야 된다. 하나 더. 고기 안에 마리네드가 침투하면서 더 부드러워지거든. 도연이에게 제대로 요리를 가르쳐주기 위해 저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개했는데요. 이렇게 고기를 볶듯이 살짝 튀기면 육즙을 가둘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맛을 내기 위한 필수 과정도 빠질 수 없겠죠.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단짠 요리의 새바람, 죽순 소고기 볶음입니다. 자, 이번 출장 요리는 죽순 어묵 마라탕이야. 마라탕에도 죽순을 넣어요? 거제도에서 생산되고 있는 이 죽순 어묵이라는 게 있어. 요 어묵을 가지고 마라탕을 만들어 볼 거야. 아, 이 어묵에도 죽순이 들어간 예. 거예요? 자극은 줄이고 영양은 올린 비법의 마라장이 포인트죠. 이 죽순 어묵을 넣어서 국물을 우려주는 거야. 죽순 어묵에서 맛있는 맛이 국물에 빠지라고. 조만간 입맛도 돌아오는 봄철 입맛 사냥꾼 죽순 어묵 마라탕입니다. 자, 여기에 죽순 새우튀김과 죽순 고추 잡채까지 모두 완성을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어, 수고 많으셨네요. 예, 들어오세요. 맛있겠다. 아, 들어오세요. 네. 야, 들어오세요. 네, 보세요. 정말 게임하죠? 아, 정말 게임하죠? 특산물인 이 죽순을 가지고 요리 지금 한번 만들어봤거든요. 아, 먼저 제가 죽순이랑 소고기를 같이 넣고 볶은 요리거든요. 어, 이거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소고기랑 얼마나 잘 맞으시죠? 네, 죽순도 맛있고 고기가 입에서 살살 녹네요. 아, 너무 맛있어요. 죽순 어묵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활용해서 제가 마라탕도 끓여봤거든요. 이거 진짜 궁금해요. 예, 고향을 사랑하는 도연이가 꿈을 마음껏 펼치길 바랍니다. 우리 죽순이 지금 제철인데 더욱더 홍보 잘 돼가지고 판매가 잘 돼서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도연군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요리를 요거를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 도연 학생 고마워요. 정말 도연이가 요리한테 도움이 많이 됐습니까? 어휴, 그럼요. 네, 저에서 썰고 홍보 다 했는데. 그리고 이거는 도연이 훌륭한 요리사 될 수 있도록 내가 오늘 레시피 준비한 거거든. 마음에 들어? 특산물 알리기 대회 나가서 특산이나 거제 특산물 1등하는 게 목표예요. 많이 드시고요.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